3 그리고 4주에 일진 4주 명리학 제13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병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4주 명식은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5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일 것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어느 월령이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오행으로 보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나 물의 기운인 것이고요. 냉기를 뜻합니다. 냉기. 또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로서 양수가 되겠죠. 자, 반면에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또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같은 물의 기운이면서 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얘는 임수와 달리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크게 놓고 봤을 때 목화가 양이 되고 금수가 음이 되는데, 또 음인 금수 중에서 또 음중에 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수가 되는 것이고, 또 임수하고 계수를 놓고 봤을 때 음의 대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계수가 음을 대표하는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는데, 이걸 물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해 보게 되면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큰 개념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런 개념의 큰 물이, 반면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우로수라고 해서 얘는 작은 이슬이라든가 이슬 비 같은 거, 아니면 작은 시냇물 또는 옹달샘 같은 그런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크고 방대한 개념의 물인 것이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작 맑은 개념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하게 되면 이 왕한 물, 즉 대수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왕해지게 되면 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요. 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쓰나미가 일거나 아니면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범람, 즉 충분지성이라고 하죠.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게 되면 항상 저 물에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와 병화로서 임수를 갖다가 통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즉 범람,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요. 반면에 이제 내일 공부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해도, 계수일간은 왕해도 충분한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할 우려는 크게 없고요. 오히려 계수라고 하는 것은 청진함이 핵심이 되죠.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를 많이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인성인 금을 얻어서 계수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이기 때문에 고갈될 우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방 고갈되고 금방 물이 탁해질 수 있다. 계수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 청진함에 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지 않은 계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 계수이기 때문에 계수는 토를 많이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계수일간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할 것이니까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신왕해지면 신왕해질수록 충분한 성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임수가 신앙하지 않고 신약한 경우에는 아무리 대해서 큰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도 약하게 되면 고갈될 우려가 있고요. 물이 증발돼서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양강이라고 하는 강이 굉장히 큰 강이죠. 근데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들면 역시나 임수라고 하는 것도 말라서 용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임술관이 왕할 때는 충분한 성질, 범람하는 성질이 있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 오히려 고갈이 돼서 임수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도 약한 신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갖다가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인성인 것이고요. 인성은 임수 입장에서는 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간이 마찬가지예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살로서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식상으로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그런 것, 즉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요. 억부 용신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판단해 보면 좋은데, 일간에 따라서 관성으로서 억제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식상이라든가 재성을 얻어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일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간은 관성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대체적으로 음간은 관성보다는 뭘 쓰는 걸 좋아한다? 식상을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른 것이니까 일간의 특성을 잘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체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5월입니다. 5월. 자, 5월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또 하지라고 하는 그런 절기도 있는데, 하지라고 하는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지만은 하지는 양이 가장 극대화된 시점에서 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가 되면 제가 하지쯤 돼서 하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5월은 망종과 하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기는 있고,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된다. 큰 권역으로 놓고 봤을 때 4, 5, 미는 남방이 되는 것이고요. 방향은 남쪽인데 계절은 여름인 것이고, 그 다음에 4, 5면은 어떤 오행이 왕하다?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계절로 여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왕한 것은 이해될 것이고, 특히나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가장 왕성한 때죠. 화가 5월이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가장 왕하고, 화가 왕하면 왕해서 그만큼 덥고 뜨겁고 건조하다.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죠. 여러 뜨겁다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름에 한 40도 올라가는데 거기서 햇빛 쨍쨍 쬐는데 그늘도 없는 곳에서 서 있는다고, 물도 없이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끔찍할 겁니다. 그죠? 그런 고문이죠. 고문. 잘못하면 이제 열사병 걸려서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가 있어 주어서 조후해 주는 것은 어떤 일간이든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너무 왕하죠. 화는 화가 왕한 반면에 수는 5월이 되게 되면은 수는 여기가 5월이면 절지 4월이 절지고요. 5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수는 굉장히 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일간이 수가 됐든 아니면 수가 필요해서 수를 용신을 쓰든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같이 있어서 금생수 해주어야지만 수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4월, 5월 할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4월, 5월, 6월은 화왕절이 맞지만은 화가 왕하면 당연히 토도 같이 왕이신다. 화생토해 하는 그런 상생의 개념도 있지만은 화토는 포태법을 같이 쓰기 때문에 화토가 병화가 예를 들어서 5월에 태어나서 병화 왕한 만큼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또한 병화만큼 왕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임수일간이죠. 임수일간. 그래서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저걸 뭐 농마동양이라든가 재관상미라고 해서 뭐 원령 자체에서 정관과 정재가 있어서 좋은 격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 논리적인 어떤 단식 판단보다는 원령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5월은 화가 왕하고 토가 왕한 반면에 수는 굉장히 약하죠.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약한데, 수가 5월에 태어나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에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가 뜨겁다는 얘기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물이 금방 증발돼서 어떻게 될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화가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왕한 것, 즉 재성이 왕한 것이 일간 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5월은 뜨거워서 염상 시절, 염천 시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신약한 걸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염상절에서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뭘로 해결한다? 인성을 해결합니다. 인성. 인성이 금을 얻어서 금생수 해줌으로 인해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수원, 임수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은 수가 임수 자체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또 임수의 근원만 마련해 준다, 즉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주게 되면은 이 임수를 경금이 임수를 생할 수는 있지만은 얘를 또 통제시켜 줘야 되는 점, 화라고 하는 것은 화극금하죠. 화극 금하기 때문에 이 화가 자꾸 금을 갖다 억제시키고, 화가 금을 자꾸 공격하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는 경금을 통해서 임수의 근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갖다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금이 임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5월의 뜨거운 열기, 화왕절의 그 엄청난 화기를 갖다가 수극화한 거죠. 얘는 수극화함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계수를 쓴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5월은 그 본기가 뭐죠? 뭐 정화죠. 정화. 정화는 자꾸 임수를 보게 되면 서로 수가 화를 극하려고 해야 되는데, 정임이 서로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보다는 계수를 얻는 것이 공력이 더큰게 뭐냐면, 계수는 정화를 보면 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정화를 갖다가 공격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5월의 임수는 비견인 임수를 쓰기보다는 겁재인 계수를 쓰는 것이 그만큼 공력이 크죠. 계수를 얻게 되면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가 있겠고, 얘가 조절이 되면 경금이 임수를 생하기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지지로 이제 금이 한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일간인 수를 생할 수도 있겠고, 경금의 뿌리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어찌 됐건 월의 임수, 경금과 계수를 아울러서 써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이라고 하는 것, 양수인 임수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로부터 항상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간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적인 짜임새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글자라고 봅니다. 원래 오화는 음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양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오 중에 있는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얘는 쓰는 것은 뭘로 쓴다? 음화로 쓴다. 그래서 일간은 양이 되는 것이고 월령은 음이 되죠. 양대음이고 수극화, 그죠? 수가 일간을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니까 아극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극자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성에는 다시 정재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편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게 되면 정재인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건 편재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되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 본기가 음화인 정화이기 때문에 얘는 정재격이 된다. 중요한 것은 5월은 일간인 수는 약하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 신약재왕하다 또는 재다신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 문제다. 뭐가 문제냐? 즉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또 5월은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화가 재성인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일간 임수는 고갈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인성으로서 일간
임수를 생조해서 임수의 근원을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겁재인 계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 이건 군비쟁제가 아니고요. 계수를 얻는다 해서 이걸 군비쟁제로 보지 않고 이거는 분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분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꺾어다가 집에 갖다 심어 놓는 그런 분재가 아니라 나늘 분자 재물재자고 해서 나와 같은 무리가 재성을 갖다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죠. 20kg짜리 물건이 있는데 혼자 20kg 다 들긴 힘듭니다. 이걸 갖다가 2명, 3명에서 나눠두면 쉽게 운반해 줄 수가 있죠. 이거 바로 분재라고 하는 거예요. 1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기는 좀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잘 되면 돈을 버는 거지만 못 되면 내가 1억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조금 먹더라도 주변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이걸 갖다가 조금씩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뭐 2천씩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나눠서 하게 되면 난 조금 먹더라도 안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분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는 비견 겁 제도 필요하고요. 인성도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에 있는 인목을 봤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얘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식신, 내가 생하는 것이 식신인데 이것이 월지에 있는 오화하고 인호 화국을 하게 되죠.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고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면 일간은 더욱 약해지게 되죠. 원래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지만 내가 약할 때는 나의 기운을 내가 뺏어가 가지고 다시 화를 만들어 버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목을 봄으로 인해서 나의 기운은 더욱 약해져 있고 화는 더욱 왕해져 있으니까 내가 고갈될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고 비견겁재인 뭘 얻어야 된다? 그렇죠. 수를 얻어야 된다. 월간의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화가 이거는 지지에 화만 있을 때하고 병화가 투출되면은 화가 두세 배 이상은 더욱 강해진다라고 보면 돼. 이럴 수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기온이 예를 들어서 한 30도, 35도였는데 병화가 투출하면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임수 입장에서는 더욱더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죠. 완전히 화국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비견겁재 인성 얻어야 되겠습니다.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비견을 얻었습니다. 물론 계수였으면 좀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화가 왕할 때 계수는 어떻다? 그쵸. 계수 금방 증발돼 버립니다. 차라리 오히려 임수를 얻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도 마찬가지고요. 연간에 있는 비견 임수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습니까?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진토를 받죠. 임진일주 이렇게 됩니다. 진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수고라고 하고요. 수의 묘지라고 해서 수가 일간 자체가 이 진에 묘지 속에 들어가니까 일간이 약하다. 이거는 임수가 진에 들어가서 약한 것이 아니라 5월 자체가 임수가 약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화국을 형성되어 있으니까 더욱 약해져 있는데 그나마 진토를 얻어서 내가 여기 묘지 속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그나마 여기 통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묘지 속에 들어가서 일간이 약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고요. 그 진토를 얻음으로 인해서 비견인 임수도 여기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왕한 거예요? 화가 왕한 거예요? 당연히 월등히 화가 왕한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생시해서 다시 일간 수를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러한 인성 또는 비견겁재를 얻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임수지를 보면 수고이기 때문에 임수가 거기 들어가 묘지 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살면 땅속에 들어가서 죽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5월에 임수 자체가 약할 때 진을 보게 되면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아직은 연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묘지 들어갔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뭐 백호 대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백호 대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연명해서 사느냐 마느냐 이 귀로 있는데 저게 백호면 어떻고 묘지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러냐고요.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경금은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진토 습토를 얻어서 습토의 생을 받을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시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 좌우상충이 아니고요. 자진수국이 됩니다. 원래는 신자진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완전한 삼합을 이루게 되겠지만 신금이 빠졌다 하더라도 자진수국은 형성될 수가 있죠. 경금이 수를 생하죠. 이렇게 되면은 5월에 임수라 하더라도 오히려 신강사주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화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수화상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 군비쟁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목을 가지고 통관용신이라고 하죠. 통관용신이라고 해서 수가 화를 갖다가 쟁제하는 것을 막게 되면 이거는 식신 생제라고 하는 구조로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시지에 있는 자수 하나로 인해서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신의 연지에 있는 임목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자수가 아니라 신축이었다. 이것이 만약에 신축이었다라고 하면 얘기가 자수하고 축토 이 차이인 것 같지만 이거는 임수가 왕하다고 볼수 없고요. 반드시 신금을 용신으로 써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임수하고 일간하고 쟁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분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 들어온 생시 임인시, 계묘시, 갑진시,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 모두 일간이 모두 약하게 들어오는 그런 생시죠. 임인시도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임수세계 있다 손치더라도 이 임수세계가 왕할까요? 왕하지 않습니다.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을 뿐이고 인우회국해서 화가 도출하게 되면 월등의 월령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한 어떤 분들 숫자세고 있죠. 화가 두 개, 목이 몇 개, 수가 세, 임수 세 개, 진에 뿔을 두고 있으니까 이건 수가 다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주를 어떻게 본다? 거꾸로 잘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계묘시 임인시하고 똑같고요. 갑진시 마찬가지로 진토 두 개를 보긴 했어도 역시나 진토는 솔직히 말해서 습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수가 있어서 일간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있을지언정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크게 이 임수가 재력을 얻지는 못하는 것에다가 갑목까지 투출되죠. 이 갑목은 인의 뿌리를 두고 진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갑목 자체가 약하지 않다. 이 갑목은 다시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뭐가 왕한 것이다? 화가 더 왕한 것이다. 이건 금수로 들어가서 수가 좀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을사병호정미 다 화가 더욱 왕해지는 상태에서 수는 약하기 때문에 을사병호정미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병호 이렇게 병호가 되면 이건 화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야지만 이 많은 화를 감당할 수 있다.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무신일주 이렇게 무신시를 보게 되면은 자 5월에 임수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모두 왕하다 그랬죠. 무토도 같이 왕하되고 화토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진 옆에 신이 있죠. 물론 자수가 없는 신진수국을 수국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신금 진토부터 있게 되면 그래도 수의 힘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수가 왕할까요? 아니면 화토가 왕할까요? 당연히 이것도 화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운은 화토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수운을 봐서 임수를 좀 그래도 도와준 글자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진술충하게 되면 경술대운이라든가 특히나 무술대운 이렇게 되게 되면 진술충하게 되면 오히려 토충은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만약에 이 신금은 여기에 있는 연지에 있는 인목하고 인신충은 되지 않지만 대운에서 오는 인목하고는 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신충이 될 때는 토는 왕해진 반면 오히려 임수의 핵심이었던 신금이 깨질 때 매우 좀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도 그리고 그다지 이렇게 일간이 왕한 국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어저께 계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신묘죠. 신묘는 신금 자체가 원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임수가 그래도 진이라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생시가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있지만 어저께 신묘 같은 경우에는 경인일, 신묘일, 공인, 경금신금 뿌리가 없어서 좋은 생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일간이 그래도 3주 안에 어느 정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통근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생시를 고르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그저께처럼 일간이 어느 곳에도 뿌리를 두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제한적인 게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태기를 할 때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